정도일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. 네. 그렇지. 해보죠. 해보자. 네. 자 일단 한 스푼. 아 그건 한 스푼. 더? 더. 네, 더. 더. 많은 거 아니야. 두 스푼 안 들어가. 그 스푼 안 들어갈 거야. 스푼 안 들어가지. 더 들어갈 것 같은데. 첫 점에 무슨? 그럼 세 스푼? 엄마도인데. 세 스푼? 세 스푼이야. 저 하나에 300g이에요. 세 큰술. 통에? 아니 아니. 모르겠어요. 똑같아. 맞아요, 똑같아. A 쪽은 토마토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. 아, 그래? 네. 토마토가 많이 들어가 있고 분석을. 이거는 누가 만들었어? 맥을 이거요? 실험하면서 만든 거 같아요. 또 이게 시중에 파는 거 같고. 그걸 아는 거예요? 이건 진짜 중요한 차이를. 네. 개척 전문가 알아라. 연구가인데 거의. 15. 이만큼 들어간다고요? 여기에 이만큼? 저기 병 하나에? 와 설탕 찍어 먹고 있었네. 맞네요. 진짜 설탕 찍어 먹고 있었네. 많이 들어갈 줄은 알았는데요. 이 정도일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. 네. 그렇다면 이 중 설탕이 가장 많이 들어간 제품은 무엇일까요? 자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죠. 케첩인가 보다. 아이스크림? 초코파이 아닐까요? 초코파이 뭘까? 뭘 거 같으세요? 네. 5번. 5번. 초코파이로 만든 1번에다가 네. 그럼 일단 저는 아이스크림이 가장 많이 들어가. 아, 아이스크림이 왠지 많이 들어갔어. 아이스크림. 많죠. 네. 아니야, 아니야. 네, 맞아요. 들어간 건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도 많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들어간 건 초코파이. 네. 초코파이. 네. 진짜 많이 들어가니까 시리얼이 네 번째로 많이 들어가고 초코도 많이 들어가고. 그럼 샤이니는 설탕이 가장 적은 것은 토마토 케첩, 가장 많은 것으로는 아이스크림을 선택했어요. 정말 오늘 좋은 공부였습니다. 지혁아, 너 무슨 또 기특한 짓을 한 거냐? 그러니까 일상생활은 또 온전하게 잘하는 친구가 여기는 봐. 무슨 일이시죠? 김준혁 씨. 아까 진술한 친구 아니야? 당신은 연쇄 방화 혐의로 체포합니다.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. 사실 네.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이게 큰 사고가 될 수 있는 것들이고요. 위험하죠. 저희가 요 주의. 나는 자기 집에서 800m 거리 내,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곳에서 저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고 때로는 3분의 1 정도는 아니 근데 이게 무슨 냄새야? 어머, 집인가 봐. 불이 났나? 소정 엄마!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? 진짜, 지금 자기네 집 불 나고 지금 난리 났어! 뭐야? 이용해서 그 보이스피... 어떻게